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반세기 동안 숨죽여온 전남 지역 납북 어부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에만 22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남 지역에선 공식적으로 재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말도 못해 당한 것은 우리는 이제 법문에 못 이게 시인을 한 거지 다 그랬을 거예요 다. 나는 억울하죠. 억울해도 어떠 하소연이 할 필요 없어. 실수로 혹은 강제로 북한에 끌려갔다 귀환했지만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어부들. 1971년 북한으로 납치된 독립호의 선원 신명구 씨도 납북 어부였습니다. 신 씨는 남한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 등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곳에선 추궁과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앳된 23살 청년이었던 신 씨는 어느덧 70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받은 거 있으면 그대로 내놔버렸으면 뺨 하나도 안 맞지. 근데 뭐 받은 그리고 우리가 뭐 뭔지도 모르잖아요. 배맡은 사람들이고 함께. 어디 가면 뭐 담배포를 두 번 빠딱빠딱 하고 뭐 지구가 다 들미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서류가 다 이렇다 만들어진 거죠. 결국 신 씨도 재판에 넘겨져 1973년 월북과 간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이어지는 경찰의 구타에 당시엔 손쓸도리가 없었다며 신 씨는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뭐 이북 좋다고 뭐 이야기한 적 없냐 그래. 그래 그런 아예 뭐 한 자리 있는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제 구타가 들어온 거예요. 법률 지식에 어두운 어부들이 피해자였던 만큼 국가폭력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주목받기 시작한 납북 어부 사건. 일기 진실화해 위원회는 신명구 씨와 같은 서해안 납북 어부 피해자가 최소 2,1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안전망 밖에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또 독립호 외에도 여수 탁성호와 목포 영조호 등 전남 지역 어부들의 피해도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재심 청구가 활발한 강원 지역과 달리 지금까지 전남 지역 납북 어부가 공식적으로 재심을 신청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전라남도에서 먼저 실태 파악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조례 제정 그리고 지원 정책을 제도적으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피해를 증언하기 시작한 전남 지역 납북 어부들. 지금에서라도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순 사건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하나의 단체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순 11구 항쟁 전국 유족 총연합은 어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유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출범식을 갖고 그동안 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여순 항쟁 유족연합회 해산과 함께 전국 유족 연대 모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유족 총연합은 그동안 여순 사건 유족회가 느슨한 협의체 형태로 전국에 흩어져 활동해왔지만 올해 특별법 시행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되면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출범한 것입니다. 전남 도립대학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이 혁신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수회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로 정치인과 관료 출신으로 선임되는 대학 총장은 그저 4년 있다 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승인된 전남도립대 구조 개편안입니다. 교수 성과 급격인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비의 평가 등급을 5개로 늘리고 성과급도 최대 80% 이상 차이 나도록 했습니다. 연구 실적 등과 성과급을 연결해 긴장감을 높여 부실 대학을 탈피해보자는 취지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승인한 계획이었지만 교수회에 막혔습니다. 교수회가 성과급의 최대 최소 차이를 10%로 줄여 사실상 나눠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수회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총장이 대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교수들이 앞장서달라고 협조를 요구하지만 교수들은 성과급의 평준화와 연금에 미칠 악영향만 우려하며 개편안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논문 한 편 쓰지 않아도 일주일에 강의를 3시간만 해도 교수들 성과급은 연간 100만 원 차이도 안 나게 됐습니다. 전남지사의 결정마저 코웃음치는 전남도립대 교수회는 뭘까? 교수회는 학교 임원들로 구성되는 교무위원회와 별개로 전임교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총장이 교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다른 도립대들과 달리 전남도립대는 전임교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교수회를 열 수 있어 총장은 허수아비 신세입니다. 특히 운영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교수회의 추인까지 받도록 하고 있어 교수회가 총장 위의 총장 옥상옥입니다. 총장님은 바지사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교수 집단들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를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이 여러 가지 그 대학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총장이 대부분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임명돼 온 점도 이 같은 사태를 키웠습니다. 전문 경영인이나 학계 인사 대신 정치인과 관료들이 총장이 되면서 사실상 명함 이력 만드는 자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립대의 최대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교수회의 막강한 권한을 지적하며 관련 학칙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 올해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시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별 사업비를 산출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대구와 달리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 산출 작업을 진행했던 국방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다음 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정성 검토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무안과 해남 고흥이 1, 2, 3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 검증 작업이 끝나면 범정부 협의체 차원에서 재논의를 거친 뒤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뭐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에 그 될 수 있는 곳을 가려서 그것과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국방부는 또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규모는 5천억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안과 규모가 확정된다고 해도 예비 이전 후보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을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반대 여론이 심했고 정부의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국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기존 특별법에 국가 지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광주만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 지원을 받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국방부의 결론이 나온 지 6년째, 국방부의 이전 사업비 산출을 계기로 민선 8기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의 첫 산출을 낼 수 광양항 광역준설도 투기장 조성사업이 올해 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광역준설도 투기장 420만 제곱미터 규모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근 현대건설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202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3,5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수해수청은 새로운 광역투기장의 확보로 향후 시행 예정인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등 광양항 내 대형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무승의 늪에 빠졌던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상위권 진입은 무산됐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용병 발로텔리가 넘겨준 공을 박인혁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합니다. 전반 9분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져나온 득점 퍼레이드. 추석 연휴 직후 안산과 맞붙은 전남은 전반에 4골, 후반에는 3골을 몰아치며 이전 20경기 동안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던 한을 넉 달 만에 떨쳐냈습니다. 뛰면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놓친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선수들이 그거를 조금 이제 떨쳐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기분은 홀가분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선수들의 자신감과 팀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좀 기대가 많이 돼요. 하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전남은 승점 31점으로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10위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 해도 올해는 상위권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사령탑을 맡은 지 이제 100일을 넘긴 이장관 감독은 시즌 막바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공격 축구와 과감한 플레이로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에 대해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고장에 있는 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재밌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전남은 오는 26일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인 LF리조트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계획보고회에서 황금동과 황길동 일원에 3,700억 원을 투자해 329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27홀 골프장, 박물관과 캠핑장, 짚라인과 무동력 모노레일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F리조트 측은 다음 달쯤 광양시에 관광단지 조성 계획안을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쯤 전라남도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전남도를 상대로 민선 8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가 건의한 사업은 백운산 산림복합단지 조성계획과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 구봉산 관광단지 진출입로 개설 등입니다.